never asked about you. He only wanted lemonade. 두 손 머리 위에서 모았다가 구부리며 발 터치해 볼게요. 상체도 같이 숙이며 터치해 주세요. 두 다리 넓게 열고 바운스 두 번 하며 두 손으로 크로스로 모았다가 일어나며 손머리 위로 모아볼게요. 스쿼트하고 한 다리씩 옆으로 차볼게요. 스쿼트 할 때 호흡 내쉬어주세요. 다리 찰 때 털듯이 접어서 차볼게요. 무릎이 안으로 모이지 않도록 옆으로 보내며 스쿼트해야 무릎이 아프지 않아요. 뒤꿈치로 바닥 누르듯이 올라오면 엉덩이 자극이 많이 느껴지실 거예요. 한 다리씩 런지하고 앞으로 차볼게요. 다리를 복부 힘으로 높게 들었다가 차주세요. 런지할 때 중심을 앞쪽으로 둬야 앞쪽 다리 엉덩이 자극이 많이 느껴지실 거예요. 중심이 뒤로 넘어가지 않도록 중심 앞으로 두고 다리 뒤로 보내며 런지할게요. 반대쪽 할게요. 런지하고 앞으로 차주세요. 복부 힘으로 다리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런지할 때 중심을 앞쪽으로 두는 거 기억하면서 앞다리 쪽 엉덩이 자극 느껴볼게요.
스쿼트하고 트위스트하며 무릎 터치할게요. 이때 지지하는 다리 뒤꿈치를 들어주세요. 트위스트 할 때 호흡 내쉴게요. 중심 잡기가 많이 힘드실 거예요. 발로 바닥을 민다고 생각하면서 미는 힘을 사용해서 중심을 잡아주세요. 양팔 벌린 상태에서 한 팔씩 구부리며 무릎 터치해 볼게요. 좌우 번갈아 가면서 따라해 주세요. 무릎 터치할 때 호흡 내쉴게요. 상체 숙이는 느낌이 아니라 무릎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느낌으로 복부에 힘주고 계속해서 따라해 주세요. 팔을 아래로 내리며 스쿼트 했다가 팔 올리며 한 다리씩 뒤로 터치해 볼게요. 다리 터치할 때 살짝 찍고 돌아주세요. 이때 복부 힘이 풀리지 않도록 복부 납작하게 힘주고 동작 이어갈게요. 사이드 런지하며 발등 터치하고 손 귀 옆에 두고 무릎 들어 트위스트 할게요. 런지할 때와 트위스트할 때 호흡 내쉬어주세요. 접은 다리 쪽 엉덩이 자극 느껴볼게요. 반대쪽 할게요. 사이드 런지하며 발등 터치하고 무릎 들어 트위스트 할게요. 런지할 때와 트위스트할 때 호흡 내쉴게요. 런지할 때 무릎이 안으로 모이지 않도록 주의하며 엉덩이 자극 계속해서 느껴보세요.
스쿼트하고 양쪽으로 트위스트 해볼게요. 엉덩이 뒤로 보내며 스쿼트 내려갔다가 무릎 접으며 트위스트 해주세요. 스쿼트 내려갈 때 호흡 내쉴게요. 복부 힘으로 다리 들며 동작 이어갈게요. 무릎 대고 하이 플랭크 자세에서 한 팔씩 팔꿈치 대고 내려갔다가 올라올게요. 복부에 힘주고 팔꿈치 닿았다가 올라와주세요. 등부터 팔까지 자극이 많이 오실 거예요. 복부에 힘주고 동작 집중하며 따라해주세요. 옆으로 누워 허벅지에 다리 올리고 아랫다리를 들어주세요. 허벅지 안쪽 힘으로 다리를 들어 올리며 호흡 내쉬어 볼게요. 위에 다리 무게를 느끼며 아랫다리로 들어보세요. 아랫다리 들어 윗다리에 붙여볼게요. 호흡 내쉬며 다리 들어주세요. 허벅지 안쪽 힘을 느끼며 다리 들었다가 내려볼게요. 상체가 뒤로 넘어가지 않게 배에 힘주고 허벅지 안쪽 자극 느끼며 동작 이어가주세요. 반대쪽 갈게요. 옆으로 누워 허벅지에 다리 올리고 아랫다리로 들어주세요. 호흡 내쉴 때 다리 들어볼게요. 복부 힘주고 허벅지 안쪽 힘으로 다리 들어주세요. 반대쪽이라 조금 더 힘드실 수 있어요. 조금만 더 힘내서 따라해주세요.
아래다리 들어 윗다리 터치해 볼게요. 상체가 뒤로 넘어가지 않도록 배 힘주고 다리 들어보세요. 호흡 내쉴 때 다리 들어볼게요. 상체가 뒤로 넘어가지 않도록 팔로 고정하고 허벅지 안쪽 자극 느끼며 동작 이어갈게요. 다음 동작 준비하며 걸어주세요. 두 손 잡아 무릎 터치해 볼게요. 무릎 높이 들고 두 손으로 터치해 주세요. 빠르게 무릎 들며 복부 자극 느껴볼게요. 터치할 때 호흡 내쉬며 동작 이어가 주세요. 계속해서 걸으며 동작 준비할게요. 이번에는 팔꿈치로 무릎을 터치해주세요. 복부 힘으로 무릎을 높게 들며 팔꿈치로 무릎 터치할게요. 속도 빠르게 조절하며 심박수 높여주세요. 무릎을 가져올 때 호흡 내쉬며 복부 태워볼게요. 계속해서 걸어볼게요. 뒤꿈치로 엉덩이 터치하며 두 손 머리 위에서 모아주세요. 두 손 머리 위에서 모으며 무릎 접어볼게요. 무릎을 크게 접으며 뒤꿈치로 엉덩이 터치해주세요.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손을 위에서 힘있게 모으며 동작 이어갈게요. 심박수 유지하며 다음 동작 확인할게요. 좌우로 이동하며 두 손 위로 한 번, 앞으로 한 번 모아주세요. 무릎을 살짝 구부려 좌우로 이동하며 팔도 함께 움직여 볼게요. 계속해서 복부 힘 풀리지 않도록 납작하게 힘주고 동작 이어가 주세요.
빠르게 걸으며 다음 동작 준비할게요. 무릎을 높이 들어 허벅지 아래에서 두 손 모아주세요. 복부 힘으로 다리 들며 허벅지 아래에서 박수 쳐볼게요. 무릎 들 땐 호흡을 내쉬어주세요. 가능하신 분들은 무릎을 더 높게 들며 따라할게요. 계속해서 걸어주세요. 뒤로 탭하며 두 팔 뻗어볼게요. 한 다리 뒤로 탭하며 팔 뒤로 보내주세요. 팔꿈치를 고정한 상태에서 손을 멀리 뻗으며 따라할게요. 서 있는 다리 무릎 구부리고 팔은 멀리 뻗으며 동작 이어가주세요. 걸으며 반대쪽 준비할게요. 뒤로 탭하며 두 팔 뻗어볼게요. 한 다리 뒤로 탭하며 팔 뒤로 보내주세요. 팔꿈치를 고정한 상태에서 손을 멀리 뻗으며 따라할게요. 서 있는 다리 무릎 구부리고 팔은 멀리 뻗으며 동작 이어가주세요. 다음 동작 확인하며 빠르게 걸어볼게요. 두 번씩 옆으로 이동하며 팔도 함께 열어주세요. 팔을 직각으로 들어 열며 옆으로 이동해 볼게요.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팔꿈치로 팔을 모으며 움직여주세요. 팔꿈치 모을 때 호흡 내쉬며 동작 이어갈게요. 계속해서 걸으며 다음 동작 준비할게요. 사선 앞으로 뒤꿈치 탭하며 두 손 머리 위로 올려주세요. 두 손 머리 위로 올리며 사선 앞으로 탭해볼게요. 호흡 내쉬며 탭해주세요. 좌우로 리듬 타며 동작 이어갈게요.
빠르게 걸으며 동작 확인할게요. 아래로 펀치하며 사이드 탭해주세요. 한 다리씩 옆으로 탭하며 바닥으로 펀치해볼게요. 펀치할 때 홈 내셔주세요. 가볍게 좌우로 움직이며 동작 이어갈게요. 계속해서 심박수 유지하며 다음 동작 확인할게요. 무릎 접어들며 허벅지 옆으로 두 손 보내주세요. 다리 위로 길게 뻗었다가 가져오며 상체 트위스트 해볼게요. 호흡 내쉬며 무릎 들어주세요. 다리 멀리 보냈다가 힘있게 무릎 들며 따라할게요. 걸으며 반대쪽 준비할게요. 허벅지 옆으로 두 손 보내며 무릎 접어 들어주세요. 다리 뒤로 길게 뻗었다가 상체 트위스트하며 무릎 들어볼게요. 무릎 들 때 홈 내셔주세요. 힘있게 무릎 들며 동작 이어갈게요. 빠르게 걸으며 다음 동작 확인할게요. 팔꿈치로 무릎 터치하고 다리 킥차며 발 터치해주세요. 무릎 터치하고 발 터치해볼게요. 어깨 위에 손을 올리고 팔꿈치와 손으로 터치해주세요. 발끝에 손이 안 닿는 분들은 무릎을 살짝 구부리거나 정강이나 무릎을 터치하며 따라할게요. 빠르게 걸어볼게요. 사이드 탭하며 좌우로 펀치, 위로 펀치해주세요. 호흡 내쉬며 펀치해주세요. 좌우로 펀치할 때 방향을 확실하게 틀며 따라할게요. 맞으면 아플 것 같은 느낌으로 힘있게 펀치해주세요.
빠르게 걸으며 다음 동작 확인할게요. 두 손 머리 위로 뻗었다가 당겨오며 좌우로 이동해 주세요. 좌우로 이동하며 팔꿈치 아래로 당겨볼게요. 당겨올 때 호흡 내쉬어주세요. 등 힘으로 팔꿈치 당겨오며 반복할게요. 빠르게 걸어볼게요. 팔 돌리며 빠르게 걸어주세요. 팔 전체로 돌리며 빠르게 걸어주세요. 복부 힘 유지하고 팔 크게 원 그리며 동작 이어갈게요. 계속해서 걸으며 다음 동작 준비할게요. 팔꿈치로 무릎 두 번씩 터치해주세요. 좌우로 무릎 두 번씩 터치해볼게요. 복부 힘으로 무릎 높이 들며 따라해주세요. 힘들지만 속도 떨어지지 않도록 유지하며 동작 이어갈게요. 다음 동작 준비하며 계속해서 걸어주세요. 좌우로 이동하며 두 손 크로스로 몰아볼게요. 좌우로 이동하며 두 손 크로스로 모아볼게요. 두 손 모으며 좌우로 이동해주세요. 두 손 모을 때 호흡 내쉴게요. 어깨보다 낮게 팔을 들고 크게 모았다가 열며 따라해주세요. 다음 동작 확인하며 빠르게 걸어볼게요. 무릎 접어 엉덩이 터치하며 앞으로 펀치해주세요. 한 팔씩 펀치하며 무릎 접어 엉덩이 터치할게요. 펀치할 때 호흡 내쉬어주세요.
다음 동작 준비하며 계속해서 걸어주세요. 두 손 열고 앞으로 킥 차며 발 터치해 볼게요. 다리 높이 들어 킥 차며 발 터치해 볼게요. 다리 높이 들어 킥 차며 발 터치해 주세요. 호흡 내쉬며 다리 높게 들어 볼게요. 다리 높이 드는 게 힘드신 분들은 무릎을 살짝 구부리거나 무릎이나 허벅지를 터치하며 따라해 주세요. 계속해서 걸으며 다음 동작 준비할게요. 두 손 잡고 무릎 두 번씩 터치해 주세요. 두 번씩 무릎 높이 들며 터치해 볼게요. 속도 조금 더 높여 볼게요. 호흡 짧게 내쉬며 터치해 주세요. 계속해서 걸으며 다음 동작 준비할게요. 두 손 뒤로 모으며 좌우로 이동해 주세요. 한 다리는 무릎을 세우고 반대다리 무릎은 바닥에 대고 중심을 앞뒤로 움직여 볼게요. 앞으로 이동하며 뒷다리 허벅지 앞쪽을 늘리고 뒤로 이동하며 앞다리 후면 근육들을 스트레칭 해주세요. 반대쪽 할게요. 중심 앞으로 이동하며 뒷다리 허벅지 앞쪽, 뒤로 이동하며 앞다리 후면 근육 이완해 주세요. 다리를 넓게 열고 선 상태에서 두 팔을 포개고 상체 내려가 좌우로 움직여 볼게요. 상체는 아래로 툭 떨구고 엉덩이가 너무 뒤로 밀리지 않게 상체 앞으로 보내며 스트레칭 해주세요.
Set myself free, it's been too long. Set myself free.